1번, 주머니 속에 붉은 구슬 3개, 푸른 구슬 5개, 흰 구슬 2개. 전부 10개네? 전부 10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한 개를 꺼낼 때 붉은 구슬 또는 흰 구슬이 나올 확률과 하나. 여기서 핵심되는 단어는 또는. 또는. 그럼 붉은 구슬이 나올 확률에다가 흰 구슬이 나올 확률을 더하란 얘기지. 그럼 붉은 구슬이 나올 확률은 10개 중에 붉은 건몇 개냐? 3개네. 그러니까 붉은 구슬이 나올 확률은 10분의 3. 흰 구슬은 10분의 흰건몇 개냐? 2개. 또는니까 더하면 된다. 답은 10분의 5. 10분의 5. 약분. 약분. 답 2분의 1. 자, 2번.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 다음을 구하여라. 가로 1번. 두개 모두 안면으로. 일단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 그게 모든 경우의 수야. 모든 경우에서. 그러면은 모든 경우에서는 몇 가지냐? 2 곱하기 2지 네 가지지 네 가지. 그네 가지인데 가로 1번 두개 모두 안면 나오는. 그럼 두개 모두 안면에 나올 경우는 두개 모두 안면 나오는 경우는 앞 앞이네. 이거 말고 없잖아. 몇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그래서 답이 4분의 1. 모든 경우에서 4니까. 가로 1번. 두개 모두 뒷면 나올. 그럼 두개 모두 뒷면 나올 확률은 모든 경우에서 4가지고. 두개 모두, 야, 뒤 뒤네, 뒤 뒤. 두개다 뒤잖아.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4분의 1 확률이. 가로 3번. 두개 모두 앞면이 나오거나 두개 모두 뒷면이 나올 확률. 그러면 두개 모두 앞면에 나올 확률에다가 두개 모두 뒷면에 나올 확률 더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위에서 구했잖아. 두개 모두 앞면에 나올 확률 4분의 1. 두개 모두 뒷면에 나올 확률 4분의 1. 두개 더하니까 4분의 2. 약분하면 2분의 1. 그 답이 2분의 1이다. 이거 나잖아, 나. 나 이거 또는이지, 또는. 나는. 그 또는이니까 이게 더하는 거야. 더해 풀어야 된다. 3번.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그러면 이게 모든 경우수지?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지면 모든 경우의 수. 모든 경우의 수는 6 곱하기 6이지? 6 곱하기 36까지야, 36까지. 36가지인데, 그 중에서 가로 1번, 두 눈의 합이 5일 확률. 그러면 이거는 두 눈의 합이 5가 나올 경우의 수를 구해야겠지? 그럼 두 눈의 합이 5가 나오는 건 1, 4. 그래서 그 다음에 2, 3. 2, 3. 또 3, 2. 4, 1. 몇 가지냐? 네 가지는 네 가지. 네, 그 답이 36분의 4. 약분하면은 9분의 1. 9분의 1. 그 다음에 가로 1번. 두 눈의 차가 5일 확률. 차가 5다. 두 눈의 합이 차가 5일 확률이니까 두 눈의 차가 5가 나올 경우에서 구해보자. 그럼 1, 1, 6. 1, 6. 아, 그 다음에 2, 없네. 6일. 아, 두 개네, 두 개. 그래서 36분의 모든 경우에서 36분의 2가 돼. 약분하면 18분의 1. 18분의 1. 세 번째. 두 눈의 합이 5, 이거, 나, 두 눈의 차가 5일 확률. 여기서 핵심되는 단어는 나. 그러니까 두 눈의 합이 5가 돼도 되고, 또는 두 눈의 차가 5가 돼도 돼. 따라서 확률의 합이지. 그러니까 9분의 1, 더하기 18분의 1을 하면 돼. 18분의 1. 이거 통분해야겠다. 9분의 1은 18분의 2지. 18분의 2다. 그거 더하면 18분의 3. 18분의 3. 약분하면 6분의 1. 답 6분의 1이다. 4번. 서로 다른 세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 때가 나오면 이게 모든 경우수지. 그럼 세개 동전을 동시에 던진 모든 경우수는 2 곱하기 2 곱하기 2잖아. 2를 3번 곱하는 거잖아. 8가지, 8가지. 모든 경우에서는 8가지. 가로 1번. 이제 세개 모두 앞면이 나오거나, 나. 세개 모두 뒷면이 나올 확률. 그러면 세 개가 모두 앞면이 나오고, 그럼 세개 모두 앞면이 나올 확률에다가, 더하기 세개 모두 뒷면에 나올 확률 구하면 되네. 더하면 되네. 그럼 세개 모두 앞면에 나오는 경우는 야앞앞 앞밖에 없잖아. 앞앞앞앞앞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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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따라서 한 가지 한 가지. 그러니까 세개 모두 앞면에 나올 확률은 8분의 1이지. 두 번째,
세개 모두 뒷면이다. 그럼 세개 모두 뒷면 나올 경우는 뒤뒤뒤밖에 없어, 뒤뒤뒤. 확률은 8분의 1이지. 그럼 두개더 하면은 8분의 2. 약분하면 4분의 1. 그답 4분의 1이야, 4분의 1. 4분의 1이고. 그 다음에 가로 2번. 앞면이 2개 이상 나올 확률. 앞면이 2개 이상 나오려면은, 앞면이 2개가 나와도 되고, 또는 앞면이 3개가 나와도 되지. 그러니까 2개 이상이니까 2개가 나와도 되고 3개. 그럼 앞면이 2개 나오는 경우는 뭐냐? 앞면이 2개 나오는 경우는 앞, 뒤, 앞, 뒤, 앞, 뒤, 앞, 앞. 세 가지야, 세 가지. 앞면이 2개 나오는 경우는 세 가지. 따라서 앞면이 2개 나올 확률은 8분의 3이 돼, 8분의 3. 그 다음에 앞면이 3개 나올 경우는, 앞면이 3개 나올 경우는 하나지. 앞, 앞, 앞. 앞, 앞, 앞. 3개, 하나밖에 없다. 따라서 앞면이 3개 나올 확률은 8분의 1이다, 8분의 1. 8분의 1. 그요 2개는 어떻게 하면 되냐, 요 2개는. 야, 이거 2개는 더하면 되네. 8분의 3에다 8분의 1 더하면 8분의 4. 8분의 4? 약분하면 2분의 1. 답이 2분의 1이다. 2분의 1. 그다음 5번 보자. A, B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그럼 여기서 모든 경우의 수가 나오네. 모든 경우의 수. 모든 경우의 수 얼마? 36이지, 36. 36.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는 36까지가 나오고, 그때 뭘 구하는 거야? 나온 눈의 수의 합이 5의 배수일 확률. 그럼 5의 배수는 5하고 10이지. 5의 배수는. 그러니까 15는 안 되고. 그러니까 합이 5라든지 합이 10이 나올 확률이야. 그러면은 합이 5가 나올, 또는지 또는? 또는? 그러니까 합이 5가 나올 경우에서 구해보자. 합이 5가 나오는 경우에서는 1하고 4. 그다음에 2하고 3. 그다음에 3하고 2. 4하고 1. 몇 가지? 네 가지네, 네 가지. 네 가지. 따라서 합이 5가 나올 확률은 36분의 4가 돼. 36분의 4. 합이 5가 나올 확률은 36분의 4가 나왔고, 두 번째. 자, 합이 10이 나올 경우에서 구해보자. 합이 10이 나오는 거는 4, 6, 5, 5, 6, 4. 세 가지네, 세 가지. 따라서 합이 10이 될 확률은 36분의 3이 되는 거야. 나왔네. 나왔다. 요두 개는 어떻게 하면 돼? 두개 더하는 거지? 두개 또는이니까. 또는. 그래서 더하면은 36분의 7. 36분의 7. 답 4번이다. 4번. 다음 6번. 준영이는 친구들과 모여서 윷놀이를 하려고 한다. 준영이가 윷을 한번 던질 때 개나 걸이 나올 확률은 단 윷의 등과 배가 나올 확률은 같다. 이게 학생들이 윷놀이를 몰라. 이거 시험에 내기 좀 힘들어. 애들이 윷놀이를 모르는 애들이 많거든. 요즘 윷놀이 하는 애들이 어딨냐? 윷놀이는 도, 개, 걸, 윷 모로 나와. 도, 개. 걸, 윷. 뭐, 이걸 일단 외워라. 도개 걸, 윷, 뭐. 5개가 나와, 5개. 그래서 윷을 던져가지고 전부 다 등이 나오고, 뭐, 앞이, 아무튼 있어. 도개 걸, 윷, 뭐. 야, 일단 윷놀이는 모든 경우에서가 뭐냐면은, 육가락에 4개거든, 4개? 육가락이라고 이제 그, 나무 이렇게 잘라서 한다고, 나무. 요 4개를 던지는 건 4개. 그러니까 동전 던진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육가락이 없으면은 동전으로 하기도 해, 실제로. 그러면 모든 경우에서는 뭐냐? 모든 경우에서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야.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서는 16이 나와. 16가지 나와. 16가지. 16. 이게 모든 경우에서야. 16가지가 나오고. 그러면 이건 아예 외우는 게 나와. 뭐냐? 4, 6, 4, 1, 1. 이게 나오는 경우에서. 그러니까 도가 나오는 경우에서 4가지. 개는 6가지. 걸은 1가지. 유수는 1가지. 모는 1가지야. 4, 6, 4, 1, 1. 이거 아예 외우는 게 나아. 윷놀이 자체가 시험에 잘 나지도 않고. 그니까 깊이 공부할 필요가 없어. 잘 나지도 않고. 왜? 그니까 애들이 윷놀이 모르거든. 나오면 그냥 외워서 풀어. 46411. 구하는 게 뭐냐? 개나 걸. 아, 중요한 말로는 개나. 개나. 그니까 개가 나오는 거 6가지. 걸이 나오는 거
4가지. 그러면은 개가 나올 확률은 16분의 6이야. 거리 나올 확률은 16분의 4. 더하면은 16분의 10이지. 16분의 10 더하니까 약분 때리면 8분의 5. 답 5번이다. 그래서 이건 아예 그냥 외워라. 뭐라고? 4, 6, 4, 1, 1. 도계, 걸, 윷, 모. 7번. 0, 1, 2, 3, 4, 5에 숫자가 각각 적힌 6장의 카드가 있다. 이 중에서 2장을 뽑아 두 자리 정수를 만들 때20 미만이거나 45 이상, 20 미만이거나 45 이상이니까 이건 또 눈이네, 또 눈. 이게 또 눈이야. 나가 들어가면 또 눈. 그러면 일단 두 자리 정수를 만들 때, 그러면 이제 모든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해야 돼. 모든 경우의 수. 자, 모든 경우의 수 구하자. 그러면 이제 두 자리잖아, 두 자리. 두 자리. 그러면 이제 10의 자리랑 1의 자리의 숫자를 만드는데, 10의 자리에 숫자 들어간 0이 들어갈 수가 없지. 그러면 이제 1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5가지. 5가지고 곱하기 1의 자리는, 이제 10의 자리 하나 들어갔고, 1의 자리는 0이 들어와도 돼. 또 5가지지. 5가지. 그래서 모든 경우에서는 25가지야. 25. 모든 경우에서 몇 가지? 25가지. 25가지인데, 뭘 구해야 되냐? 20 미만이거나 45 이상. 그러면 20 미만이거나 45 이상이 나와야 되거든? 1, 2, 3, 1, 그러니까 0, 아니, 숫자가 뭐야, 이게? 0, 1, 2, 3, 4, 5구나. 숫자가 이제 0, 1, 2, 3, 4, 5 중에서 숫자는 0, 1, 2, 3, 4, 5. 요거 가지고 이제 숫자 만드네. 20 미만이거나 45 이상이 나와야 돼. 근데 20 미만이 나오려면은, 20 미만이 나오려면은 10의 자리랑 1의 자리가 있으면은 10의 자리가 2가 들어가면은 20 미만이 안 나오지. 그럼 10의 자리가 2가 들어가면 제일 작은 게 20인데, 20 미만이 되려면은 20보다 작아. 20은 포함 안 돼. 20보다 작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10의 자리가 2가 들어가면 안 돼. 10의 자리에 1이 들어가야 돼. 1. 1. 그럼 10의 자리에 1이 들어갔다. 그러면 1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1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0도 되고, 0, 2, 3, 4, 1은 안 되고, 1은 안 되고, 0, 2, 3, 4, 5. 5가지가 되네, 5가지. 그치? 5가지. 그래서 20 미만의 수는 몇 가지가 나오냐? 5가지가 나와. 20 미만의 수는. 그다음에 10의 자리에 0이 들어가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걸로 끝이고, 45 이상이다. 45 이상. 그럼 45 이상이 되려면은 10의 자리에 4가 들어가도 되지. 4. 그건 10의 자리에 4가 들어갔다. 그러면 1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 5 되네, 5. 5 되지. 이상이니까 45도 포함이야. 그 다음에 없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그러니까 10의 자리가 4라고 하면은, 10의 자리가. 10의 자리가 4일 경우에 한 가지가 나와. 45 하나. 그 다음에 10의 자리가 만일에 5다. 10의 자리가 5가 되는 경우도 있겠지. 10의 자리가 5다. 10의 자리가 5면은 1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럼 5 빠지고 다 되지. 0, 1, 2, 3. 5가지가 되면 5가지. 5가지 나와, 5가지. 그러니까 20 미만인 건몇 가지야? 5가지. 45 이상인 건 6가지지, 6가지. 합쳐서 6가지. 한 가지 5가지니까 6가지, 6가지. 아, 왜 이래? 6가지. 그럼 여기 5가지, 6가지. 두개 더하면 되지. 11, 아, 참. 그치. 11가지, 11가지. 그러니까 25분의 11. 1번이다, 1번. 그러니까 이제 요게 그 확률이, 여기는 25분의 5가 되는 거고, 이건 확률이 25분의 6이잖아. 그러니까 더하니까 25분의 11 되는 거지. 답 1번이다. 다음 8번.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이게 모든 경우에서. 그두 개의 주사위를 던진 36까지네.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는 36까지가 나왔는데, 사건 A는 뭐냐, 이제 이건 됐고.
나온 눈의 수를 각각 AB라고 한다. 이때 방정식 AX-B는 0에 해가 1 또는 2일 확률? 아, 이거 복잡해지는데? AX-B는 0에 해가, 이거 해가 1 또는 2일 확, 그러면 1 또는 2일 확률이니까 1일 확률하고 2일 확률을 따로따로 구해. 그럼 만일 해가 1이다. 해가 1이면 어떻게 되냐? X에다 1 집어넣으니까 A 빼기 B는 0이 되는 거야. 만일에 해가 1이면은. 해가 1이면은 A 빼기 B는 0이 되네. 해가 2면은 X에다 2 집어넣어봐. 2 집어넣으면은 2A 빼기 B는 0이 되는 거야. 그치? 달라지지. 그러니까 또는, 여기 또는이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해가 1 또는 2란 얘기는 집어넣어봐. X에다 1 집어넣으니까 A 빼기, 해가 1이란 얘기는 A 빼기 B는 0이 되는 거고, 해가 2란 얘기는 2A 빼기 B는 0이란 얘기거든? 그러면 지금 A, B는 동시에 더했을 때 나온 눈의 수가 A, B야. 따라서 A 빼기 B가 0이란 얘기는 A랑 B랑 같다란 얘기잖아. 그치?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나온 눈의 수가 같다. 몇 가지냐? 나오는 거. 6가지. 더블이잖아. 1땡, 2땡, 3땡, 4땡, 5땡, 6땡, 더블. 따라서 해가 1일 확률은 뭐냐? 36분의 6이 되는 거야. 36분의 6. 약분 때리면 6분의 1. 6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AB랑 같아야 돼. 6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해가 2인 경우는 2A 빼기 B는 0. 즉, 2A는 뭐가 되는 거야? B가 되는 거야, B. 그럼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떤 게 있냐? 2A는 B가 되는 경우. 그러면 A가 1이다. 그첫 번째 나온 게 1이야. B는 얼마가 돼? 2가 되는 거지, 2. 그러면 이제 A가 2가 나왔다. 2. 그 B는 4. A가 3이 나왔다. B는 6. A가 4가 나왔다. B는 8. 주사위에 8은 없지. 몇 가지야? 세 가지밖에 없어, 세 가지. 세 가지. 그래서 해가 2일 경우는 세 가지. 그 확률은 36분의 3. 3이다. 이거 약분하지 말자, 이거. 36분 이거 놓자, 이거. 자, 그러면은 요두 개는 어떻게 하냐? 두개 더하는 거지? 더한다. 그럼 36분의 9. 또는이잖아. 또는, 아까 또는이었었잖아, 이게. 이거에 해가 또는. 또는이니까 요 확률 두개 더하는 거야. 그러니까 36분의 6에다가 36분의 3을 더하면은 36분의 9가 되지, 9. 약분하면 4분의 1. 답 3번. 한 번이다. 욕 봤다.